오늘은 우리 이민년의 또 네. 10년 운세를 알아볼 건데 코라이티 분들의 전체적인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범띠 분들은 좀 어떤 성격, 특징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고 좀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네. 이야기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. 이 범띠들이 예민하고 똑똑합니다. 그래서 관록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. 인덕, 부모덕이 없어요. 아, 부모덕이 없어요? 네. 부모덕이 없어가지고 혼자 잘 성가하는 사람들이 많아. 내가 뭘 하고자 할 때는 목표를 꼭 이루는 사람들이에요. 끈기도 있고 고집도 있고 머리도 영리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런 범띠들 성깔이 있습니다. 범띠분들은 좀 주로 좀, 좀 어떤 부분이 또 좋고 어떤 거 조심해야 되는지 별로 좋지는 않아요. 나 썩 좋은 게 아니야. 불과 불이 붙었으니까 별로 좋다고 볼 수는 없어.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범띠들 사고 요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. 이 범띠들은 여태까지 내가 해오면서 실수는 크게 많이 안 해. 근데 올해만 이민년만 올해 잘 피해가시고 매사에 조심했으면 좋겠어요. 범띠분들 중에서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, 사업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네. 직장에서 운 아니면 사업에서 하시는 사업운 이런 건 어떻게 보이시는지. 네. 직장에는 내가 모든 위에 올라서서 주의해야 되는 범띠들이에요. 사업도 올해 하되 괜찮아요. 올해 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매사에 조심하면서 잘 알아보고 가야 되는데 이 범띠들이 올해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어. 중간쯤 간다 운이 중간쯤 가니까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. 이 양반들은 올해 그래도 뭘 벌리려고 할 때는 꼭 지인들하고 의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안 되면 점사라도 보고 물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올해 그러면 우리 범띠분들이 뭐 투자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런 건 좀 안 하는 게 나을까요, 그러면? 아니, 해도 돼요. 아, 그런 건 해도 돼요? 네, 해도 돼요. 주식 같은 거 해도 괜찮아요. 아, 주식 같은 거 해도 괜찮아요? 그러니까 범의 범띠니까. 범의 범띠니까. 그러면은 이 가정, 연애운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? 연애운도 있어요. 가정운도 있어요, 범띠가. 네. 올해 합의가 되는 그 운이 있는데 네. 가정에 들어갈 때는 이 양반의 주권이 내가 남한테 주권을 뺏기지 않는 성격들이야 이 범띠들이. 네. 회사나 내 직장이나 내가 1등이 돼야 되는 사주거든. 이사주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도 충실하게 잘 지켜나갑니다. 바람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안 피시는 분들이 많겠네요. 많이 피죠. 네? 많이 피어요. 아, 많이 피긴 피어요. 네. 은근하게 잘 네. 핍니다. 아, 은근하게도 잘 피어요? 네, 은근하게. 소문 안 내게 피어요. 아, 분들. 들키진 않는다? 네, 일부 종사 못하는 사주기 때문에. 아, 그래요? 네. 그래서 한 번 그런 은근하게 바람 피우는 그런 기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.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 범띠분들 운세 또 알아봤는데 네네. 아무래도 선생님 오늘 또 이 띠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. 그렇죠. 신년에 근데 자기의 운세가 궁금하다면은 네네. 1대1로 점사를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? 네, 그럼요. 정확하죠. 이 범띠들은 좀 올해 가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.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. 아닌데 범의 범띠에 걸렸기 때문에 내가 혼자 고집 부리는 것보다 그래 의논을 하시고 하는 게 좋고 나쁘다면 방법도 좀 알아보시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